움직여 항상 애쓰는 모습 가끔은 지내 보였지만 그것도 난 모르고 행복에 겨우치고 그대의 속마음도 모를 채 사랑이 날 줄만 알고 내 나의 삶이라고 말해주었기에 그래도 행복한 줄만 알았지 미안해요 힘들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동준 씨 아시죠? 탤런트 이동준 씨가 부른 노래인데 노래가 참 좋아갖고 가끔 부릅니다. 괜찮죠? 한 곡 더 할게요. 네, 이왕 부르는 거 저희 그 노래 한번 할까? 이번에 좀 여러분들도 알만한 노래로 조항조의 거짓말 한번 해드릴까? 네, 그 노래 한번 하고 이제 손님분들도 좀 오시라고 이제 신나는 거 꿀짝꿀짝 해갖고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일요일 날, 이렇게 황금 같은 시간을 내서 저희 각설이를 이렇게 구경을 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오늘도 열심히 보람찬 하루를 보내자는 의미로다가, 거짓말 한 곡 올라가겠습니다. 철이, 경이. 네, 자, 내가 여기 왜 올라가서 하냐면은, 해지는 시간이라, 내려가면 눈이 부셔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해해 주세요. 네. 왜냐면 내가 이러고 할 수는 없잖아. 사랑했다는 그 말도 거짓말 돌아온다는 그 말도 거짓말 세상의 모든 거짓말 다 해놓고 해녀다리를 찾아와 있을 너의 그 마음도 같이 가 너의 자리를 선한 거지 이제 더 이상 믿어선 안 되지 하지만 그대 말처럼 쉽진 않아 다시 한번 만나 나 너를 다시 한번 만나
너에게 나를 사랑하기에 주어본다. 어떤 사랑으로 나의 영성에 감화되었지. 잠시 날 사랑하다 떠날 건지. 아이고 어쨌거나 이렇게 박수 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응. 잘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누님이 내 노래 듣고 잘한다는 거 보니까 수준이 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분위기를 바꿔갖고 조금 이번에 좀 신나는 거 한번 합시다. 오랜만에 한번 그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마이진 양이 부른 저기 뭐야 짝사랑 하나 봐. 그 노래나 한번 해볼까? 오랜만에. 마이진이라고 우리 친한 동생이 있어요. 여자 가수인데 마이진이라고 남자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여자인데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이제 떠오르는 새별이요. 아직 신인이고 TV에는 안 나오는데 노래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래갖고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불러줘요. 제가 가뭄에 콩나듯이 왜냐면은 공연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가 없네. 막 분위기가 막 좋고 그러면은 우리도 막 그런 노래 부르는데 우리도 저 3,000원짜리 엿이라도 하나 팔아먹으려 하면 여러분들 입만 맞춰갖고 노래를 불러야 되다 보니까 막 그런 거 부르고 싶어도 모르는 노래는 잘 못 부르게 돼. 그래갖고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근데 우리 저기 가운데 계신 우리 저기 누님인지 사모님인지 졸리세요? 졸리죠? 아니 앉아갖고 나를 보는데 이러고 있네. 아니 이거는 째려보는 게 아니고 눈이 풀린 것 같은데. 혹시 졸리신 건 아니죠? 그렇구나. 아니 뭐 저기 뭐 유치원에서 나오셔서 머리에 이상한 걸 꽂고. 야 오늘 비 온대? 왜 그래? 어머 지랄하고 너도 꽂았네? 그냥 어? 아이 누나 뭐 아니, 이런 거 주고 그러지 마요. 애새끼 버릇 나빠져. 버릇 나빠지라고 주는 거예요? 욕들어 먹고 이런 거 주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인데 큰일 났네. 아무래도 이따가 비가 오긴 올라는갑다. 사모님 어쨌든 고마워요. 악수는 한번 하고. 응? 됐지. 어디서 오셨어? 대구에서 지랄났다고 있다더니. 응? 체질이 비슷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서. 나도 보는 눈이 있네. 누나, 사랑해. 그치? 야, 그러면은 분위기 좀 바꿔갖고 신나게 짝사랑 하나만 가요? 짝사랑 하나만 가요?
아, 그죠? 한사랑 하나봐죠? 짝사랑 네, 하나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노래라도 좀 신나는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노래가 있구나 하고 그래서 박수도 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디, 경이 가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도 한 곡씩 올려드릴게요. 짝사랑하고 있나봐. 짝사랑하고 있나봐. 사랑이란 감정을 건드려놓고 부른 노래예요. 짝사랑 하나봐. 좀 많이 좀 사랑해주세요. 네, 근데 이쪽은 오늘 물이 괜찮은데 이쪽은 오늘 집에 뭔 일 있으세요? 우리 아버님들도 좀 박수 좀 쳐줘. 그치? 아, 그치? 아. 짝사랑하고 있나봐. 분들만 오셨네. 박수도 잘 쳐주고. 에? 아까 온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들만 왔는가 개했거나 그지가 노래 부르는데 박수 다 치고 있더라고. 오늘 저녁에는 그래도 대학 이상 나오신 분들만 나오셨네. 맞죠? 아버님. 아, 아버님 대학 이상 나오셨잖아. 그죠? 아직도 그 집에 사시죠? 그럼. 아는 분이요? 우리 삼촌이거든. 그래서 박수 한번 줘.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이제 박수 잘 쳐주시겠지.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좀 신나게 여러분들이 아는 노래로 이제 몇 곡 더 올려드리고 우리 식구들 다 나와가고 북장구도 한번 두들길게. 예?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세상에 우리 저기 선배님들이 그러는데 요 15, 16, 17 요 딱 3일 동안에 전국에 그 뭐 짜잘구리한 것들 말고 다 타이틀을 걸고 하는 행사가 벌써 한 30여 개가 넘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여기가 제일 안 되네. 뭐 이런 동네가 다 있냐고. 그리고 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세상에 포도축제를 할까? 뭐 여기 포도
박물관이가 있다며. 아니, 거기 가, 거기서 하면 얼마나 좋아. 들어가는 길에 사람 사는 집도 있고. 여기 무슨 공장 축제도 아니고 무슨 KCC 앞에서 하고 있냐고. 여기 뭐 포도밭이 있어, 뭐가 있어. 왜 공장밖에 안 보이는구만. 그래도 어떻게 뭐 사정이 있으니까 또 여기서 하는 거겠죠. 그래도 이렇게 또 많이 아시니까 또 이런 데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달려 달려 해갖고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계실 때까지는 할 거예요. 아시겠죠? 계실 때까지는 할 거예요. 왜냐면은 저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옆 팔아먹어야 되거든. 왜냐면 뒤에 있는 저것들이 얼마나 엿을 깨나부렀는가 들으라고 지금 뒤에 이만큼 쌓여있는 깨놓은 게 그거 다 팔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볼 테니까 요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노래를 한번 합시다. 아는 노래. 저 거지가 부르면 대답을 해. 역시 예. 하고 두 번이나 물으면 대답 이쪽도 아시겠죠? 네. 이쪽 봐봐 얼마나 대답 잘해. 이쪽 아시겠죠? 예. 그렇지. 하여튼 어디 가나 교육을 시키고 해야 돼. 그러면은 다 알만한 노래. 저거 뭔 노래를 한번 할까? 야, 다 알만한 노래. 야, 야 자냐? 야, 니네까지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씨. 야, 저기, 손님들이 다 알만한 노래, 좀 재밌는 거 보이냐? 신나는 거. 자, 리드박스 치면서 신나게. 괜찮죠? 괜찮지? 이왕 박수 치는 거 누나 그렇게 영혼 없이 치지 말고 신나게 좀 쳐. 누나가 무슨 김정은이요 박수 치는 이러고 있네. 신나게 쳐 신나게. 아 좋다. 잘해줘. 야, 이 두 번 불러주는 거 치고 이 정도면 잘하지 뭐. 다른 가수들이 있잖아요. 막 노래 신청 뭐 맨날 그래요. 저기 뭐 듣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봐요. 뭐 불러줄까요? 했으면은 막 뭔 노래 불러달라고 한다 손님들이. 그러면은 불러주면 되잖아. 지네가 물어봤으면 그잖아요.
근데 꼭 보면은 뭐 지가 모르는 노래 자신 없으면은 그 뭐 내년 이맘때쯤 와서 불러줄게요 막 이 지랄을 쌓고 어떤 사람은 뭐 이따가 불러줄게 해놓고 그냥 쏠라 들어가면 안 불러주거든. 근데 나는 신청하면 다 불러줍니다. 왜? 그렇게 해갖고 한 사람 한 사람 입맛을 맞춰놔야 어떻게 해서 이따가라도 엿이라도 하나 팔아먹지. 그치? 내가 뭐 달라고 이지거리 하고서도 내가 자원봉사 나와서 포도 줄게 엿 팔아먹으려고 나왔지.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안동역에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일단 이쪽 보고 경례! 이쪽 보고 경례! 가자! 자, 신나게 박수 치면서! 야, 씨, 말 한마디에 여기가 완전 앞에 쓰나미 맞아 불렀다. 바람에 마여버린 허무한 맹세의 날 천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좋았어. 그러면은 야 준비됐냐? 에이, 한 명 어디 갔어? 아 자러 갔냐? 아이 그래 그럼 우리 셋이 하자. 우리 셋이 하지 뭐. 원래 우리 식구들이 많아요. 한 다섯 명이 왔는데 한 명은 자고 있대야. 한 명은 또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티켓 나갔는가 봐. 그래갖고 저... 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나 궁금한 게 생겼는데 두 분이 부부세요? 어쩜 그렇게 다정스럽게 앉아 있어? 아 그래요? 아마 봐도 이 사람도 불륜 같기도 하고 불륜 아니면 재혼 둘 중에 하나 같아. 왜냐면 보통 부부들은 있잖아요 이런 데 오면 보통 이제 떨어져 앉습니다. 왜냐면은 몇십 년을 붙어 살았는데 지랄났다고 여기까지 붙어있냐고. 근데 이렇게 다정스럽게 앉아 계신 분들 보면은 보통 이제 불륜 아니면 재혼입니다. 어쨌거나 아, 보기 좋아서 그래요. 보기 좋아서 보기 좋아서 그래요. 아 어저께 결혼했다고? 무슨 모시 야 이런 얘기할 건 아닌데 남의 가정사에 끼어드는 건 아닌데 웬만하면 둘이 갈라져요. 세상에 씨 어저께 결혼했는데 신혼여행을 일로 왔다 안 와요. 뭐 신혼여행을 공장단지로 오냐고. 자,
그냥 어쨌거나 아니요 이런 얘기 아마 안 돼 그죠? 누나인지 엄마인지 구분이 안 가네. 아니요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미인이신 것 같아요. 한번 이거 한번만 살짝 올려보면 안 돼요? 아니 나 지금 궁금해서 그래 한번만 올려줘. 아니 왜냐면 선글라스 끼고 그러고 웃으니까 꼭 나보고 비웃는 것 같잖아. 한번만 올려줘봐요 한번만. 아니 뭐 그냥 한번 해본 얘기예요. 별로 보고 싶지는 않아요. 에이 선생님 뭐 이런 걸 자꾸 주고 그러세요. 아이고 버릇 나빠져. 혹시 저기 애인 있어요? 애인 없어? 애가 부킹 시켜드릴게 좀만 있어봐. 아가 너 혹시 남자친구 있니? 얘가 싫대네. 웃자고 하는 얘기죠, 그죠? 요즘에 이런 저기 뭐 이게 진짜 조심해야 돼, 그죠? 괜히 이렇게 지나가는 여자 이게 손만 스쳐도 잘못하면 전자발찌 차 아빠 이렇게 조심해야 돼. 자 해갖고 야, 어쨌거나 준비됐니? 네. 준비됐어. 우리 아무래도 저것들이 상태가 별로 안 좋네. 하루 종일 피곤해서 아니 어저께 새벽 다섯 시에 술 처먹어서 그래. 자 그러면. 아 괜찮아 나도 먹었어.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신나는 음악으로 아 저 신세대의 피로다가 한번 재미나게 한번 두들겨 볼 테니까 저기 혹시 여기 영정 사진 찍으러 오신 거 아니면 박수라도 좀 치면서 같이 갑시다 아시겠죠? 알겠죠? 어? 아니 어쩜 아니 앉아 계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서 계신 분들은 무슨 전부 다 초상화 찍으러 왔나 봐 이러고 있어. 무슨 뭐지? 박수 좀 치면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준비됐으면 렛츠 가자! 응! 야 신나게 박수! 내 마음 너무나 아쉬워 날마다
한강 물에다가 돌려서 한강 물에 돌려서 아빠들
씨 맞았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잘했다 좀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그리고 우리 저기 일로 오셔요. 일로 오셔요. 이제 채 두 분 일로 오셔요. 두 분 이제 앞으로 이제 원래 딱 공연이 끝나면은 인사를 해야 되네. 두 분 쓰시고 응, 차렷.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각설이계를 이끌어갈 꿈나무들입니다. 차렷 경례. 그렇지. 그리고 부상으로 그 두 가마니씩 드려 고생하셨으니까. 아이고 그렇지 하나씩 드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잘했죠?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리를 좀 해주시고. 아이고 어떻게 재밌으셨어요? 네? 네. 재밌죠? 네. 이거는 별거 아니요. 이제 제대로 한번 놀아보자고 본격적으로 한번 가는데 인간적으로는 하나 부탁이 있는데 있잖아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 일요일이잖아. 그래서 이제 각설이 타령부터 해갖고 한번 갈 참인데 가기 전에 우리 인간적으로 여태 한번 먹고 가면 안 될까? 예? 네. 네. 우리가 뭐 달라고 이 짓거리 하겠어. 삼촌 여기 봐봐 시부럽게 옆판대니까 스물스물 가네 씨. 개코나 가다가 지갑이나 싸게 잡아먹어라 씨. 뭐 달라고 하냐고. 난 제일 더러운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이냐면은 여자수 뭐 할 때는 네 좋다고 박수하고 앵콜하고 시켜먹다가 엿먹자 하면 싹 도망가는 인간들. 에이 지미카토 조지부시 샌프란시스코 힙합바 놀라 그냥 몽키몽키 해고또 박사야 되다 씨. 그래갖고 엿은 하나에 3천원 두개에 5천원에 드릴테니까 엿 한번 먹고 갑시다. 야 음악 준비됐으면은 하나 주시면서 이 정도 했으면 하나 팔아줘도 된다 내 말이 맞죠? 네. 이거 봐봐 팁으로 만원을 줘도 주는데 그까 3천원이 없냐고. 3천원 쓰면 뭐 달라고 나왔어. 집구석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고 있지. 예, 자 음악 준비됐으면 가자. 가자. 인사해. 그렇지 팔아달라고 인사해. 그렇지. 그리고 야 앞에부터 가지 말고 여기서부터 구석구석 훑어라. 그렇지. 야 근데 너 머리가 왜 그러냐. 미친년 산발을 해갖고 폭탄 맞았냐. 그렇지. 야 다홍이 너도 일로와. 일로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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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귀가 먹었나 일로와. 그치 야 이씨 갈때 가더라도 살아달라고 이쪽 보고 인사 차려 경례. 제가 뭐 하여튼 이씨 이쁜 것들은 싸가지가 더럽게 넣었어가지고. 하나씩 팔아줘. 내가 아까 그 여단 사 먹고 도망간 사람들 있잖아.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 불러줄게. 잘 들어, 잉? 그렇지. 아름답고 미세 아미세랑시 남자의 약한 말이 흔드는 여자 한다고 말만 하면 눈물 흘리네. 떠나려면 점을 주는 아름다운 잘 들어봐 이제 여기 아미새 여단 먹고 도망가는 시방새 아미새가 나를 울린다. 왜 맞잖아. 사랑인가 아미새야 아미새야 아미새 아미새 아미새가 나를 울린다. 뭐 웃자고 하는 얘기고 어쨌거나 이제 엿들 다 사셨죠? 네. 어? 네. 저기 오늘 저기 오늘은 이제 특별히 마지막 날이니까 내가 저기 엿 산 사람들 가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끝까지 공연하고 가시는데 인간적으로 엿 산 사람들 옆에 사람하고 논아 먹지 좀 마. 우리 매출에 지장 생깁니다. 솔직한 얘기로 내가 알려드릴까요? 그거 엿 우리가 두 개 5천 원 팔잖아. 그럼 우리 남는 장사도 아니요. 왜냐면은
이거 3,000원짜리 엿 한 개 팔아봤자 2,900원밖에 안 남아요. 뭐 얼마나 넣는다고 그걸 논아먹고 그래. 내가 3,000원을 빌려줘. 옆에다 봐. 누님은 3시 왔어? 어? 3시 왔어? 야, 이 새끼 물어보면 좀 대답을 해. 3시 오셨어? 예? 3시 와갖고 두 명만 저기 두 개 산 거야? 인간이 옆에 사람도 좀 하나 사주고 그러지. 아우 진짜 치사한 인간데. 예? 아까 많이 샀다고? 근데 요즘 우리 사모님은 그 엿 먹는 것도 엿같이 먹고 계셔요. 참 맛나게 드시네. 드시는데 이러고 먹고 계시네. 예? 여긴 다 샀어? 봐봐 역시 있으신 분들이랑 뭔가 달라. 저기 봐봐 씨, 맨 세 방 사니까 두 개 사놓고 놀아먹고 있지. 이쪽은 최소 전세 이상은 사시네. 아니요 누나 웃자고 하는 얘기지. 설마 그런 거서 그죠? 영 삐져서 간다고 그러면 미안하니까 누나만 살짝 한번 만져봐. 그냥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예, 저기 뭐 엿도 팔아주셨으니까 제가 노래 한 곡만 하고 이번에 우리 저기 뒤에는 우리 저기 쬐깐한 저기 다홍이 있잖아. 예, 저 쬐깐한 거 나오라고 할게요. 예? 아니 내가 왜 웃냐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보고 있으면 엿 먹는 게 어쩌면 하나네 똑같아. 이러고 먹어. 무슨 소 염을 먹는 것도 아니야. 죽겠네. 아까는 있잖아 세상에 엿 팔고 나서 바로 노래를 했더니 박수를 치는데 앉아갖고 어떻게 먹냐고 이러고 있어. 엿 먹으면서 박수 치라니까 이러고 있더라고. 이러면서 한번 웃고 가는 거죠, 그죠? 어.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면은, 저는 그래요. 어렸을 때, 솔직히 공연을 되게 오래 했습니다. 공연사 이 직업을 되게 오랫동안 했는데, 어렸을 때는 되게 돈이 좋아서 했어요. 작가니라고 이제 돈도 크게 벌고 하니까, 돈이 좋아서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자부심이 생기는데, 요즘에는 어떤 것 때문에 하냐면, 요즘에 세상 얼마나 깜깜해요, 그죠? 나라고 뭐 스트레스 안 받겠냐고, 그잖아. 나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노래 부르고 막 웃고 떠들어갖고 뭐 다시 즐겁게 사는 거 같죠? 나는 여러분들 앉혀놓고 어떻게 하면 엿을 팔아먹을까? 나 그 고민 때문에 난 죽고 쉬어 내가. 나 아무래도 여기 안성 포도축제 끝나면은 가다가 가까운 정신병원 한번 들려보려고. 온놈의 동네가 시끄럽고 뭐 엿먹다가 죽은 귀신들이 달라붙었는데 엿먹자고 싹 내팬을 털고 환장하겠어요 아주. 그래갖고 하는데 나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웃는 모습 보면 그래도 내 기분에, 예, 내 마음에 힐링이 됩니다. 그래서 합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치는 거예요. 내가 못 배운 사람들만 나왔는데 좋은 얘기라면 웃지를 않냐. 아니 어떻게 되게 요즘 사람들은요 유식한 얘기라면 안 웃어. 잘 봐봐. 창공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네. 하늘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미움도 벗어놓고 그리움도 벗어놓고 바람처럼 구름처럼 살다 가라네. 바보시여 씨발 아무도 안 웃잖아. 이제 봐봐라. 이제 근데 이렇게 하면 웃는다. 저 보이는 뒷산에 딱따구리는 없는 군형도 잘 파는데 제발 우리 동네 멍청구리는 있는 군형도 못 파는구나. 씨 가만히 유명하고 좋아하네. 오래 굶으셨다? 필요하면 얘기해. 우리 남자 많아. 그치? 자 그러면은 네, 쓰잔데미 그만하고 노래 한 곡 하고 우리 여기 다홍이 나와갖고 재미난 시간 한번 가져볼게. 다홍이는요 각설이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 지금 잘 못합니다. 노래도 좀 부족하고 복장구도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이따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은 더 멋있는 공연 보여드릴 거 약속드리면서 이 봐봐 개 같은 애들 내가 할 때는 도와주지도 않은 거지. 지네가 할 때는 이거 안 갖다 주냐 저거 안 갖다 주냐 아주 그냥 잡아먹을 듯이 지랄 연명에 쌌더만 나 할 때는 씨발 뭐 하나 갖다 주는 것도 없어요 아주 그냥. 하, 나 진짜 전에 뒤지는 날들을 내 생일날로 해야지 진짜. 사실은 있잖아요. 나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내가 까놓고 얘기할게. 여기 앞에 있는 다홍이는 내 집사람이고요 저 뒤에 있는 저 보슬이 전에는 내 친구인데 하도 둘 다 알게 그냥 아유 진짜 저 화상들 진짜 다홍이가 내 집사 저 뭐야 짧간해갖고 어려 보이죠. 아마 속지 마. 쟤 올해 나이 54이요 54 그치? 저 봉투수 맞아갖고 얼굴 탱탱해진 거예요 저거. 예? 내가 지금 이거 옆 팔아놓고 돈 벌면 뭐하냐고 전혀 수술비로 다 들어가는데 이 씨 어떻게 이렇게 전혀 수술비가 더 많이 들어가. 아이고 진짜 잊으라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 난
날까지 매일매일 죽어도 영영 못 잊을 거야. 괜찮았어요? 예! 자, 한 번 더 할까?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홍이가 나와야 되니까 그냥 노래를 한 곡 더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장구를 한번 쳐드릴게. 예! 오케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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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신나게 미운 사랑으로 한번 가볼 테니까 힘차 뜨거운 박수와 함께 렛츠 가자!
있어.